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예향 쌈밥이라는 데서 시켰는데, 가정식 쌈밥이라는 메뉴밖에 없어요. 여기는 일단 쌈밥 종류는. 근데 쌈밥을 시키면은 일단 제육볶음이랑 반찬이랑 국, 이거는 오늘은 콩나물국이 있네요. 콩나물국이랑 밥이랑 달걀 후라이가 이렇게 오고요. 이것도 달걀이에요. 그리고 야채쌈 이렇게 상추랑 깻잎 이렇게 와요. 근데 이거를 시켰어요. 네. 보시면 여기 일단 4인분, 4인분, 2인분 이렇게 시켰고요. 이거 옆에 생고기 김치찌개라는 것도 따로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온거 보면은 뭐 서비스겠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쌈무는 여기 식당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따로 사온 거고요. 반찬 종류는 총 8가지가 와요. 김치, 소세지, 뭐, 막, 젓갈도 있고요. 이것저것 오네요.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있는 거 가정식 쌈밥 10인분만 해서 가격은 딱 7만 원이 나왔네요. 뭔가 럭키 세븐 기분 좋았어요. 일단 제육볶음 먼저. 아, 밥도 분명히, 아니, 밥도 당연히 10개 왔죠. 근데 우리가 10인분을 1인분처럼 먹는 방법은 밥한 공기 있으면 1인분이에요. 왜냐면은 밥은 한 공기니까요. 아무리 반찬이 많고 뭐가 푸짐하고 뭘 많이 시켜도 밥한 공기면은 1인분이에요. 어우, 야, 실하다. 침 나와. 자, 이렇게. 그냥 뭐 다른 거안 하고 고기만 해서 가격 다 해서 7만 원 나왔어요. 맛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드디어 긴긴 연휴의 마지막이잖아요. 10일 동안 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8년 뒤에 또 이렇게 긴 연휴가 있다고 해요. 우리 또 8년 동안 열심히 파이팅 있게 생활하셔서 일하시고 8년 뒤에 또잘 쉬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쉴수 있었던 거는 또 이럴 때 일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일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담아 한 쌈. 전 내일 하루 더 쉬지용. 어우, 부럽다. 아, 그리고 저는 오늘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사를 가셔갖고, 이사 가시는 것좀 이렇게 뭐, 할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하고 왔어요. 달걀은 이게 두 개예요. 노른자가 두 개니까 달걀이 두 개겠죠? 달걀. 아, 쌍란은 아닌 것 같아요. 쌍란은 아니고 그냥 달걀 한개한개 이렇게 하셔서 같이 후라이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제육볶음 좀 매콤해요. 먹다 보니까 고추가 들어가서 그 매콤한 그 제육볶음 맛 있죠. 아니요, 저도 이제 한 2주, 3주 뒤 정도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라고 이제 여기를 정리하고 들어가요. 여기는 벤츠 패밀리 애들이 와서 생활을 할 거고요. 오, 야, 이거 좋다. 달걀이 들어가니까 그냥 맛있어요.
여기 이제 쌈무도 하나 넣고. 저도 상추 꼬다리는 띄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좀 보시면, 막 되게, 조금, 네, 그렇잖아요. 근데 뭐 미리 잘라주신 데도 있고 그러니까 김치 두부가 무슨 벽돌 같아요 모양이. 이거는 그 매장에 마트에 파는 그런 두부가 아니고 시장 두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 여기 음식 맛있다. 깔끔해요 그냥. 꼭 가정식 백반 먹는 것 같아요. 두부는 저렇게 두꺼워야죠. 네, 조금 뜨거워요. 민호님 어서오세요. 벤츠 형 입에 묻었어요. 닦으면, 이건 묻은 게 아니라 그, 면도하다가 오늘 상처 나갖고. 면도하다가 상처가 났어요. 뽀몽님도 어서오세요. 어우, 매콤해갖고, 자꾸 막, 맛있네요. 저는 달걀 후라이랑 이렇게 그냥 김치랑 싸먹는 것도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달걀이랑 제육이랑 잘 어울리는 달걀도 성격 정말 두근두근한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예요. 안 맞는 데가 없어요. 웬만하면 다 맞아요. 비빔밥, 볶음밥, 짜장면, 냉면 다 달걀 들어가잖아요. 라면에서도 맛있고. 아우, 좋다. 중간중간에 상추 좀 깔아주마. 제육 중간중간에 상추를. 요렇게요? 좀 푸르딩딩해 보이게요? 그니까,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그런 걸잘 못해요. 후추로 살짝의 푸르딩딩함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버섯도 있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가지가 맛있어져요. 이상하게 예전에는 가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가지가 맛있어져요. 가지조림 개꿀맛, 맛있대요. 사람 입맛도 변하기 따름 변하겠거든요. 가지튀김도 맛있어요. 맞아요. 중국 음식에 가지 정말 튀겨서 먹는 거 맛있어요. 일본 가서 가지튀김 먹어도 맛있고. 잘 먹겠습니다. 가을공주님. 고맙습니다. 맵다. 쌈은 자꾸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저렇게 요것저것 넣어 먹는 거에 따라 맛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것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널지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만간 신제품이 나오면은 옷 보내주신대요. 그때 되면은 저 널지 한번 입고 방송하면서 자랑 엄청 할게요. 우리나라에 쌈장이 있으면은 중국엔 쌈장 먹을게요. 그리고 집에서 뭐 상추랑 쌈 드시는 분들 진짜 별거 없어도요. 그냥 밥이랑 쌈장만 있으면은 이것도 맛있어요. 그냥 진짜 다른 거 굳이 있으면 좋지만 4 더하기 4 더하기 2가 뭔가요? 제가 여기 메뉴판에 4인분, 3인분, 2인분 이렇게 판매를 하셔서 4인분, 4인분, 2인분 이렇게 시켰어요. 널디가 전국 체인점이냐고요? 전 세계 체인점일걸요? 널디는 네, 옷 브랜드라. 모르겠다. 그냥 고기가 쌈인지 쌈이 고기인지 모르게 그냥 요거는 근데 양념장이 좀 흐를 것 같아요. 벤츠군이 좋아하는 비계는 안 보이네요. 그러게 여기는 뒷다리살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뒷다리살이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돼지고기 맛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찌개도 한번 먹어요. 아유, 먹을 게 많아서 좋네요. 여기 고기랑 두부랑 김치랑 같이 이렇게. 오우, 야. 님들한테 야라고 한게 아니라 감탄사? 가을 공주님이 천사계를 후원하셨습니다. 오빠 햄이랑 고기랑 같이 싸서 먹어줘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뭐 요구사항 받아들일만 하죠? 햄이랑 고기랑 같이 쌈을 싸서 감사합니다. 햄이랑, 비엔나가 햄이죠. 비엔나 소세지랑. 화끈하게 비엔나 올인할게요. 비엔나 올인이랑 벤츠님 4 곱하기 4 곱하기 2가 아니라 그 핸드폰 꺾어서 보세요. 더하기예요. 아셨죠?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2는 32잖아요. 맞나? 4, 4, 16. 오, 맞다. 이렇게 먹으니까 좀 애기들 입맛 같아져요. 맛있다. 이게 진짜 백두삼촌처럼 한번 먹어볼게요. 10인분인데 반찬이 두 개인가요? 이렇게 두개 종류가 다르고 두개두 개가 더 왔고
밥은 많아요. 근데 일단 오늘은 1인분만 먹을 거니까 저 고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아 이게 뭐지? 누구 기준 1인분이냐면은 우리 기준 밥이 한국이니까 제육만 있나요? 수육은 왜 없나요? 그거는 여기 예향쌈밥집 사장님 마음이시겠죠? 일단 건물 공사할 때 토지가 있으면은 이 위에 땅을 파고 이렇게 땅을 좀 이렇게 평행을 맞춰야 되잖아요. 수평을 땅으로 수평을 좀 맞춰 주시고요. 위에다가 이제 골조를 올리시면 돼요. 골조 일단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뭐 이제 샤시도 다르시고요. 샤시가 그 창문도 다르시고 그리고 위에 뭐 안에 인테리어도 요것저것 이쁘게 하잖아요 우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쌈도 이쁘게 마지막으로 딱 고기 아 건물주 인테리어에다가 집 터지겠는데요? 어우. 잘 지어졌어요. 그 앞에 이제 앞에 텃밭도 가꾸고 앞에다가 뭐 수영장도 하나 만들고 좋다 소박하게 사네요 이거 제 드림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땀에 이렇게 덧대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 꿈이었어요 순간 순간이 아니라 말씀드린 게 맛있다 진짜 그리고 또 하나 할게 있는데 잠시만요. 쌈 하나만 더 먹고요. 이런 것들 이러면은 우리 대접을 하나만 준비하세요. 대접을 하나를 준비하시고요. 오늘은 얼굴도 빨개요. 매우 매콤해요, 정말. 밥은 이렇게 귀엽게 한 공기만 넣고요. 이 제육볶음. 제육볶음을 아우야 근데 보니까 이게 한 통에 2인분인 것 같아요 총 제가 시킨 게 10인분으로 시켰는데 고기가 이렇게 온거 보면은 넣고 여기에 이거 가지
그리고 버섯, 이거 얼간인가? 이게 얼간이에요. 저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 달걀 후라이 두 개. 이거 두 개짜리예요, 님들. 달걀 후라이 두 개. 뭘 넣었지? 오! 김치찌개에 있는 요 두부. 두부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야, 고기도 조금 넣고. 그리고 우리 파를 살짝만 이렇게 뻗으면 참기름 다들 있잖아요. 참기름도 넣어주시고 이번에 조금만 더 이렇게 멀리 뻗어주시면은 김가루도 우리 다들 있잖아요, 방에. 와, 푸짐하다. 약간 우리 집 누렁이가 먹을 것 같아요. 더 키워주세요. 만약에 진짜 집에 있는 누렁이들이 이렇게 먹는다면은 저는 그 집에 흉견이 잘 먹겠습니다. 못 먹구나. 아직 좀 비빌게요. 님들 여기 참치 이거 넣을까요 말까요? 여기 참치도 이렇게 완두콩이랑 주셨는데 참치도 비벼 먹으면 맛. 오바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치 오바인. 네, 알겠습니다. 안 넣을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지금 혼잣말 한 거예요, 혼잣말. 국물들도 옆집에서 좀 빌려오고요. 그리고 이거 봐봐요. 두부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으깨야 돼요. 어우 야. 두부를 으깨 갖고 이렇게 나트륨 짱 많겠다. 어우 좋아. 어우 물더 많이 마셔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아요. 물 많이 마셔서 빼내면 돼요. 참 쉽죠? 님들, 제가 이거를 먹어서 좀, 뭐, 개밥이니 뭐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눈앞에 있잖아요? 진짜, 어우, 우린 다 개가 될지도 몰라요. 이게 개밥이면은. 너무 덥다. 님들 저 그나저나 요즘 머리를 너무 자유분방하게 하고 다니네요. 어떻게 우리, 어? 미치겠죠? 왜냐면 무슨 맛인지 아니까. 저게 개밥이면은 그냥 개가 될래. 저도요. 이 소리가. 와. 개밥 무시한 사람 나와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잘 비볐다.
잘 비빈 게 아니라 뭐 제육이랑 김가루랑 참기름 들어가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깻잎에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상추에 쌈무에서 쌈 싸줘요. 처음에는 깻잎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깻잎. 두 개만 너무 무리하지 않을게요. 또 깻잎이 이렇게 향이 확 퍼지잖아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한쌈 싸셔갖고 다음은 상추의 쌈무. 좀 맵나보네. 땀이 나요. 네, 매콤해요. 제육볶음이 달달한 제육볶음 맛이 아니라 살짝 칼콤한? 칼칼하고 매콤한 제육볶음의 맛이에요. 같이 먹어요. 한 입만 줘요. 침이 나오네요. 두부 보이시죠? 영롱한 두부. 잡채 먹고 왔어요. 여기다가 잡채 넣어 먹어도 맛있는데. 그냥 당면이니까. 그리고 요 자극적인 비빔밥을 좀더 자극적이게 먹는 게 오징어 젓갈. 이러면은 분명히 더 짜고 자극적인데 맛있어요. 요번에 머리 예뻐요. 아, 정말요? 저는 좀 막해야 되나 봐요. 괜히 꾸미면은 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냐면은 그뭐 학교마다 뭐 짱이 있잖아요. 짱이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그 학교 짱이 전학이 온 거예요. 근데 둘이 싸워서 새로운 짱을 정하는 게 아니라 둘이 잘 놀아요. 얘네 둘이 잘 맞네? 둘이 친하게 지내네? 막그 느낌? 밥이랑 쌈무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밥? 비빔밥이라고 안 하셨으니까. 부모님 집으로 이사 가시는 거 사업이 망했나요?
사업은 특히 이포유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냥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방송을 했을 때 제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편하게 봐주셨고 또 저도 그게 좋았고 그래서 그냥 미국에 가서 느낀 게아 내가 혼자 이렇게 제가 멋있어지려고 한것 같아요. 그냥 저 자체가 멋져지면 좋은데 일부러 제가 더 멋있게 보이고 싶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질감을 처음에 저와 많이 이렇게 조금 다른 거를 느끼신 것 같아요. 막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래서 아니에요 대전이에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어이구요 꼬린 같이 생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밥이 그게 반은 아니죠. 너무 늦게 왔나봐요. 아, 그러면은 님을 위해 리필. 근데 이렇게 먹으면은 제육볶음 비빔밥이잖아요. 이번에는 김치찌개 비빔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인천으로 와요? 아유, 아니에요. 저는 대전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를 메인으로 늦더위인가요? 밖에 너무 덥네요. 그쵸? 오늘 되게 더웠는데 11일,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에 11일 날비 한번 오고 그 이후부터 다음 날부터 온도가 뚝 떨어진대요. 김치찌개를 메인으로 달걀 후라이도 넣고요. 반찬이 두개두 개씩 왔으니까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군대 가기 전에 계속 봤는데 저녁하고 또 보고 있어요, 형.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방송 이제 4년이 넘다 보니까 제 방송 보시다가 이렇게 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제 방송에서 만나신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알아서 그건 잘하신 거예요? 제 방송 보신다고 결혼을 잘 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여기에 참치 진짜 맛있는데 형, 안녕하세요. 생방송 또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치 넣어요? 아니에요. 참치는 안 넣을 거예요. 형, 참치는 에바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끼 줍쥐에 강호동 씨랑 한입 대결 어때요? 이기면은 뭐가 돌아오죠? 그리고 그런 바쁘신 분들이 저를 상대해 주실 그게 당연히 없죠. 팔만 뻗으면은 김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김가루는 뭐냐면은 마법의 가루예요. 왜냐면은 많이 넣어도 맛있어요. 그다음에 참기름. 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은 더 맛있잖아요. 저거 개밥이냐고! 어우, 저분은 늦게 들어오신 분이신가 봐요. 우리 그 얘기는 아까 다 했잖아요. 개밥에 대한 얘기는.
응? 양이 엄청나졌네. 맞아요. 이렇게 밥을 반찬 넣고 이것저것 넣고 비비다 보면은 양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밥장인 저 벤츠점 있는 것도 어우 양이 상당합니다. 저 제가 남길 건 아니죠? 남겨야 돼요? 아 근데 이제 또 좋은 게 부모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살면은 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부모님이랑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정말 좋아요. 자, 다들 연휴 명절날 느끼한 거 많이 드셨죠? 개운하게. 이거는 김치찌개가 메인이 된. 남으면 부모님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좀 덜어놓거나 하겠죠, 예전처럼. 잠시만요. 아우, 다리 아파. 별로 개운해 보이진 않은데, 그런가요? 일단, 김치찌개. 와. 맛은 확실히 제육볶음으로 했을 때보다 약한데 좀더 익숙한 맛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엄마가 김치찌개 해주시면 이런 거 많이 해 먹잖아요. 밥장인에서 방송한다 했는데 언제 할 예정인가요? 모르겠어요. 밥장인이 또 신메뉴 새로 나온 것도 되게 맛있고 한데 그냥 이제 또 한번 훅 할게요. 되게 질퍽해요. 태핑이 감사합니다. 아이구야. 고추 먹어줘요. 애들이랑 놀때 이렇게 놀면 참 좋아요. 애들이 뭘안 먹으면은 애기들 걸 뺏어 드세요. 그럼 애기들이 먹어요. 네, 저 익힌 당근도 좋아하지 않아요. 밥장인이 원래 체인점인데, 대전에다가 제가 벤츠점을 이렇게 하나 낸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도 지금처럼 방송하죠. 더 행복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분들 매력 포인트 비계 비계 정말 좋다. 저딸 오늘따라 와이파이가 자꾸 튕기네요. 버퍼링만 세 번째. 와이파이 우리나라가 짱인데 외국보다.
아까 거랑 지금 거랑 뭐가 더 맛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둘다 너무 맛있어요. 김치찌개 나름대로, 제육볶음 나름대로의 맛이 있으니까. 혹시 지금 생방으로 보시는 분들 식사 하셨나요? 지금 좀 애매해갖고. 제가 싫어하는 거 분명히 있죠. 뭐 삶은 당근도 싫어하고요. 근데 그 저는 음식 맛을 즐기는 걸 좋아해요. 아, 지금 식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미리 드신 분도 계시고요. 일찍 드신 분들 많으시구나. 소고기 기다리고 있어요. 와, 맛있겠다. 아우, 다이어트 중이라 저녁은 패스해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하실 때 저녁을 식사를 거르시면은 몸이 딱 이래요. 아, 우리 주인 새끼는 밥 안 먹어. 영양분 내가 많이 더 가지고 있어야지 해서 오히려 몸에 영양분 같은 거를 더 이렇게 잘 쟁여놔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 근처 꼬리곰탕에서 전 꼬리 전복탕이 소주 한잔 먹고 이제 집에. 와, 멋있다. 정말 람보르기니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좋은 대접이었대요. 그리고 먹고 있는 도중에 어떤 분이 제육으로 숟가락을 먹어달라고 하셔서, 아니 숟가락으로 제육을 먹어달라고 하셔서. 오우야. 그리고 이거를 깜빡할 뻔했네요. 이거는 뭐 조금 남았으니까 그냥. 제이님이 10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힐링 맛있는 메뉴. 좋은 음식 좋다. 정말 좋은 거였어요. 이거는 저 기계 누나가 좋은 음식 좋다 아니라 좋은 음식 좋다. 이거는 저 기계 누나도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간장. 마요네즈. 자, 이렇게 넣고 여기 참치 있었잖아요. 참치랑 먹으려고요. 참치 안에 뭐 옥수수도 있고 완두콩도 있고 해서 느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어요. 이건 느끼하려고 먹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뭐 매운 라면을 매우려고 먹고, 막 엽기 떡볶이 매우려고 먹고, 다 그러잖아요. 이건 느끼하려고 먹는 거예요. 느끼하게. 너무 좋아요. 거기에 김가루를 플러스, 여기에 김가루 플러스 한 거는 투머치.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나시티를 입는 느낌이에요. 아셨죠? 좀 투머치. 맛있어.
왼쪽에 제육은 버려졌나요? 아니요. 잘 보관하는 중이에요. 맛있다. 거기에 치즈 뿌려서 후라이팬에 필라처럼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는 그냥 걔 혼자 후라이팬에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뭔가 이거 이국적인 맛이 날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참치김밥. 참치김밥 맛이에요. 뭔가 깻잎이랑 뭔가 참치랑 마요네즈랑 되게 많이 먹으면 뭔 맛이지 뭔 맛이지 했는데 딱 참치김밥 맛이었어요. 아 놀라 죄송해요. 아, 박수 소리 너무 컸죠. 참치김밥. 집 걸어가면서 혼자 보다가 소리 질렀다. 어우. 혹시 그 타이밍에 옆에 소리 지르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도 방송 보시는 걸 거예요. 어, 집에 들어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제육이 맵지는 않죠. 좀 매콤해요. 엄마 밥은 없다. 아 맞다, 우리 집 오늘 이사 갔구나. 근데 저 이거 남길게요. 순간 순간 이분이 채팅창에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이렇게 엄마 밥은 없다라고 이거를 어디 계시지? 이거 하나는 좀 집에 가지고 갈게요. 오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 딱 채팅창 보고 머리가 순간 띵하는 거 있잖아요. 유렉 같은 느낌? 어 감사합니다. 안 돼요. 아유 저도 안 돼요. 안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인데. 아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일단 손은 안 됐으니까 쳐다보기만 했으니까 안 되고 안 되고는 아 너무 긍정인데. 자 마지막으로 쌈무드를 어제 잠들었다던 아 어제 잠들었다던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쌈무를 좀 이렇게 서금서금 썰어 넣어 주시고요. 이게 마지막 밥이 될 것 같아요. 아, 기네 진짜 오늘 다 막 이사하고 하느라 정신 없어갖고 엄마를 잊고 있었네요.
보시라고요. 네, 여기 당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팔만 빼면은 있는 김가루. 어머니 식사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일단 집에 뭐 이사 가면은 먹을 게 당장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이나 뭐나 그런 거를 다 못하실 테니까 갖다 드리고 배불러서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제가 막안 갖다 드려도 바로 옆에 엄마 계시니까 챙겨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집차 타고 가면은 뭐 금방 가죠. 차 타고 가면은 서울에서 부산도 뭐 3시간 50분밖에 안 걸린대요, 뭐. 아닌가? 4시간 걸리나? 그냥 다른 거안 넣고 이렇게 쌈무만 넣어도, 저 이거 솔직히 안 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해보는 거예요. 하얀 거 잘라놓은 거는 마트에서 사온 쌈무예요. 저희 집에는 거의 웬만하면 항상 쌈무가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은 사오거든요. 하나를 먹어서 없어지면은 다시 하나를 사오고 안 먹더라도 바로. 과속 카메라 무시하고 달리면 가능하죠. 3시간 반. 응? 저는 과속 안 하거든요? 만약에 110km 구간이면은 솔직히 한 110보단 112 정도 놓고 밟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100을 밟으라면 괜히 102로 가게 되고요. 102, 103. 간사하다니까요, 그게. 괜히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막 하고 싶어갖고. 자, 여기에다가는 쌈무랑 제육이랑 참기름, 김가루만 넣는다면 어떨지 너무 기대돼요. 상큼하다. 우와. 뭔가 쌈무가 들어가서 그 쌈무의 상큼함 때문에 매콤함이랑 조금 기름진 참기름 그런 거를 살짝 잡아줘요. 어떻게 하면 비빔밥이 상큼하지? 쌈무를 넣어갖고 맛이 깔끔하다는 건가요? 네. 상큼하고 깔끔해요. 쌈무 식감도 좋고. 더 넣을 게 없네. 김치 없나요? 아니요. 아, 김가루보다 조미김을 싸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먹으면 되죠, 뭐. 또 여행 갈 계획 있나요? 아니요, 뭐 딱히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뭐, 여자친구랑도 여행 가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가기는 가겠죠. 근데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만 쌈 싸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김을 올리잖아요. 한 개로 할게요. 김 볶기. 한쪽을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손목 스냅으로만
사사사 이렇게 싹 드시면은 참 쉽죠.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아 너무 많다. 에이 에이 그건 진짜 초과수예요. 초고수 나와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쌈싸 먹을 때 초고수라고 불리나요? 설마 이건가? 근데 이거는 김이 부러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삼겹살 드실 때 많이 하시잖아요. 아, 젓가락으로? 젓가락은 뭐. 아, 김 옆구리 터졌어요. 근데 요거는 요거 그대로 냅둘 거예요. 오! 엄마 좋아하겠다. 여기 데코까지 돼 있어서 고추로. 어쩌다 보니까 고추로 데코까지 하게 돼서 이쁘게 보이겠네요. 저 여기 처음 왔는데 보니까 배고파요. 이거는 보셔서 배가 고프신 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식사 시간이 한창 지나서 이러면은 이게 초고수인가요? 뭔가 이렇게 손을 우기면은 괜히 더 막 맛있을 것 같고. 방금 셰프 같았어요. 아 이제 넣을 게 이거밖에 없다. 방부제 안 돼요 안 돼. 상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원래 있었는데 괜히 도망간 거 있죠. 겨울철 우리 이제 외투권에 입잖아요. 잠바 같은 거 그런 거 입을 때 딱 입었는데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 개이득한 기분. 만약에 이거 뭐 엄마 식사하셨다고 하면은 또 야식 드실 때 엄마 이거 같이 드세요 드려도 되겠다. 이게 다 입에 들어가나요? 안 모르겠네요. 이거 거들리시다고 하셨죠?
와, 딱 소세지가 처음에 들어가니까 딱 케첩맛 때문에 되게 달달해요. 맛있다. 어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예향쌈밥이라는 데에서 시켜 먹어봤는데, 어우, 역시 음식은 음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먹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